어, 들어간다 이제, 그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네, 되네. 이제 되네. 아, 밥 먹겠습니다. 이거를 왔는데 이것도 또이 20분 묵혀가지고 먹는 겁니다. 왜냐? 신축함 업데이트 때문에. 요소로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청담 돈가스 PB콜드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렸다 안 들렸다요? 왜 그러지? 알렉솔님 2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지정을 해야겠다. 이거잖아. 되죠 이제? 자, 청담 돈가스에서 시켰는데 소중한 고객님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기본으로 정성스럽게 요리하여 배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찜과 별 다섯 개 리뷰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진짜 비밀인데 사장님 몰래 드리는 서비스예요. 이건 제가 쏩니다. 알바생. 배달의 민족. 근데 인쇄됐어. 프리징 튜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쇄야. 서비스예요, 서비스. 몰래 알바가 몰래 인쇄까지 했어. 대량으로 서비스 주려고 사장님 몰래 사비로 인쇄까지 했어. 이런 알바 없습니다. 사장님 이 알바 꼭 잡으세요. 이런 알바 없어요. 킹창맨 뼈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동하고 같이 패키지. 조그만한 우동. 그래서 이렇게가 콜라까지 해서 원래는 이게 없고 이렇게가 11,900원 세트. 근데 배달비 이벤트, 오픈 기념 이벤트라 배달비가 100원. 그래서 12,000원. 돈가스는 대략 최아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돈가스는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난 김치 안 먹는데. 아, 이게 좀 약간 거슬리죠, 사실. 감자튀김 난 없는 게 좋은데. 일단 거슬립니다. 배달은 원래 좀 비싸요. 자, 근데 이제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약간 괜찮아졌죠? 뭔가 돈가스 옆에 감자튀김 있으면 사실 감자튀김을 더준걸 수도 있잖아. 근데 이상한 간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 자리에 돈가스로 채워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죠? 보면은 돈가스도 조그만한 걸로 두개 썰어 주셨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이 옆에 감자튀김이 만약에 불순한 생각을 하게 한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네.
내가 나쁜 사람이네. 조도지랄이네. 명량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대 책임이네. 우리 둘 다 나쁜 사람이네. 우리 둘 다가 아니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 다 나쁜 사람이네. 민양님 구독 선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떡볶이도 있었거든. 4,000원 내면 떡볶이를 먹을 수 있었는데 떡볶이를 추가할 걸 그랬나? 안 돼. 살쪄. 아, 소리가 또 이상해? 왜 이상하지? 아, 잡음 제거돼서 그런가 봐. 잡음 제거 저번에 켰거든. 뭐 이거저거 하다가 그거 안 껐나 봐. 준내강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내강암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카마 아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짱쥬아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동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동 맛이에요. 소리가 이상한가 봐. 계속 소리가 이상하대. 강한다 약한 너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잡음 제거 때문인가 봐. 이제 괜찮죠? 공릉동 수호자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죠? 잡음 제거 켜져 있어서인가 봐. 그래서 끊겼다 들렸다 하나 봐. 재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좀 줄여야겠는데? 전체적으로? 민양님 2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알림 소리가 안 난다고? 대왕 오징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리는데? 안 들릴 수가 없는데? 작은 거 아니야? 작은 거겠지. 수부따이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게 들려? 이상하다. 여기 알림이 뜨는데? 이게 안 들려? 힘의
탄 JP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왜냐면 OBS에서는 후원 뜰 때마다 되거든? 낑낑 소리가? 어너나니머스 치어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이제 들리죠? 이제 들리지? 10펄슨 오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뭐 만지나? 누가? 여기 와서 누가 만지나봐. 맹환 매관매직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돼지라또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막 바뀌어 이게 설정이. 저걸로. 아니야 근데 꺼졌는데 이거 프로그램 OBS로 바뀌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바뀌냐고 이게. 도토리코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놈 싸가지 없는 놈 이거. 소란이 있었어요. 그냥 우동이에요. 근데 오히려 좋아. 일반적인 우동 맛이 나서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은 생생우동 먹고 싶으면은 내가 끓여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생생우동 먹고 싶을 때 누구를 대신 끓여달라고 해주고 싶은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데 그런 거 마침 못했을 때 애매한 귀찮음을 해결해 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떡볶이를 4,000원 주고 먹을까 했었는데 떡볶이도 왠지 풀무원 떡볶이 맛이 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떡볶이를 안 시켰는데 떡볶이 맛도 대충 짐작이 가서 호기심이 해결된 느낌. 떡볶이 안 먹었는데 떡볶이 먹은 느낌. 그리고 이 새우튀김 알 것 같은 느낌. 이 새우튀김 맛 예상이 되는 느낌. 아이 날펄이 새끼야. 이 옷이요? 이 옷은 3년 전에 있었는데 안 입었어요. 3년 전부터 있었어. 아 5년 전부터 있었나? 그래서 새 옷이 됐어. 안 입어서. 내가 아는 그 맛이구만. 임멍청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느껴지죠 여러분들? 생긴 것만 봐도 이 느낌이 오죠? 새우튀김 참 맛있구만. 근데 달라. 양파도 넣었어 이 소스에.
대단한 음식이었고요. 이게 메인 메뉴죠? 지금까지는 서비스예요. 사장님이 아니 알바생이 베풀어준 어떤 친절 같은 거야. 이게 진짜야. 여기서부터 진짜. 이건 세트 메뉴. 아 이게 자꾸 내려오네. 파마에서 이 머리 볼륨 생긴 거야.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돈가스. 정반달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뚱? 나는 익숙한 돈가스 맛을 생각했는데 아우뚱? 이상하다? 이런 맛이 있었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은 느낌? 탈볼땅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익숙함에 소중한 걸 잊은 느낌이에요. 딱 정확하게. 그리고 돈가스인가 이게? 호두1994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진 않은데 다른 요리 같아. 좀 아예 다른 요리. 그러니까 이 돈가스를 돈가스 자체가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바꿨잖아 자기식으로. 그걸 한번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번 바꾼 것 같아. 한 번 더 로컬라이징이 들어갔어. 진짜 아리송송한데? 이거 뭐지? 골드오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소스가 아니야 좀. 뭐지? 돈가스 먹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옛날에 누차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익산 살 때 전라도 익산 살 때 갈멧무시라는 경양식집 갔던 거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경양식집이 유행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갈멧못이라고 우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는 거였어.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돈가스 집에 가. 그러면 일반적인 식당에 갔을 때랑 다르게 스프 따로 나오고, 오뚜기 스프겠죠? 스프 따로 나오고, 돈가스랑 비우가스랑 생선가스랑 뭐 함박스테이크랑 콜라. 그래서 메인 메뉴가 나오고, 끝나고 과일 나오고. 딱 그 체계적으로 뭐가 있어. 그리고 돈가스 옆에 요만한 우산 이렇게 펴져가지고 딱 놔져있어. 그래서 갈 때 가져가. 그래서 이세화가 갈 때 가져갔어 그걸 항상. 근데 집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어. 근데 그날 이제 가는 날이었지. 한 달 기다려서 갔는데 돈가스가 안 나오는 거야. 시켰는데 계속 기다렸어. 40분 50분이 됐는데 안 나와.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 여기 돈가스 안 나왔다고. 다른 데는 다 나오는 거야. 테이블에 오토 아르곤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 주문이 안 들어갔대. 미안하대. 근데 일반적인 식당이었으면 진작에 따졌잖아. 뭔가 경양식집이라 차분하고 막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나오고 막 각자 좀 약간 테이블도 좀 듬성듬성 있고 하니까 오겠지 오겠지 한 거야. 오겠지 오겠지. 그러니까 한 40분 50분 기다린 거지. HGDTODUS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었으면 그 전에 식당이 여기 왜 안 나와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는다고 하니까 그거 언제 먹어? 그래서 갔어. 나갔어. 근데 그 식당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너무 그 한 달에 한 번 먹는 걸 못 먹어서 너무 슬펐어. 서글퍼. 또 한 달 또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세화랑 같이 차 타고 집에 왔어. 다음 주에 가면 된다고? 안 가던데? 추운 겨울 아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11개의 사슬 편지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항상 얘기하면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 옛날에 멕시칸 양념통닭이라고 있었어요. 그 익산에. 어너나니머스 치어러님 비트 감사합니다. 근데 체인점이야. 근데 어이 멕시칸 있고 아이 멕시칸 있어. 그때 당시 어이 멕시칸은 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이 멕시칸은 그 이상한 그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그 살덩이 괴물 있지. 개그가 같이 생겼어. 하얀색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였어. 통닭 다리 들고. 근데 나는 몰랐어. 그 두 개가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나 어렸을 때는 계속 아이 멕시칸만 시키고 어이 멕시칸의 존재를 몰랐단 말이야. 맥 ABC333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안산 올라갔을 때 어이 멕시칸이 있는 거야. 크로미4444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짭이라고 생각했어. 어이 멕시칸을. 그래서 그 안산 올라갔을 때 아빠가 친구들하고 있다고 부르는 거야. 나오래 호프집에. 근데 안산 익산 있을 때는 안 불렀어. 아빠가 자기만 놀았어.
그래서 안산 있을 때 나오라고 해서 나왔지. 근처에 우리 동네 어이 멕시칸 있어서 근데 나 깜짝 놀란 거야. 치킨을 나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 치킨을 편하게 한두 마리 시켜서 먹는 거야. 나 어렸을 때는 멕시칸 치킨을 생일 때 한 달에 한 번 이럴 때 먹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호프집에서 편하게 시켜서 그래서 어? 뭐지? 그니까 아이의 그 개념하고 그때는 치킨 7,000원 막 이랬는데 아이의 그 돈 개념하고 어른의 돈 개념이 다르니까 충격이었지. 아 이렇게 원래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데 치킨집 집에 치킨집 했으면 좋겠다. 집이 문방구 했으면 좋겠다. 집이 슈퍼였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뭐 사 먹거나 이런 게 나는 내심 이게 좀 부담돼서 그때 굳어진 것 같아요. 씀씀이나 이런 게. 있는 용돈에서 쓰려다 보니까 정신 승리를 해. 아, 뭐 있으면은 살까 말까 하면 안 사. 왜? 아니 돈이 없으니까 안 사. 근데 안 살 때 이렇게 그냥 안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 너무 사고 싶은데 꾹 참고 다음에 사야지 돈 모아서 사야지 이런 애들이 있었어. 가치 없어도 친구 중에 가치 없어도 한 푼 두 푼 천 원 이천 원 모아가지고 예쁜 옷을 사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야. 막 한 막 그때 당시 10만 원짜리 옷 막 15만 원짜리 옷 이런 걸 막 사. 막 바지를 돈을 모아서 용돈을 모아서 하는데 나는 같은 이제 돈이 없지만 안 사고 정신 승리를 해. 안 이뻐. 안 이쁘다고 생각해. 눈의 기준을 올려. 그래서 기준을 올려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부실골이 똑같다고 생각해. 부실골풀 똑같다. 쭉 올려. 나는 여기 브론즈에 있는데 부실골풀 다 똑같다. 정신승리를 하고 소비를 안 하던 버릇이 생기니까 나중에 진짜로 못 사. 물건을 못 사게 됐어. 돈 뭐 뭘 살 돈이 있어도 안 사. 그리고 계속 안 사고 사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뭘 사는 게 되게 번거롭고 귀찮아. 그래서 제가 막 귀찮아 귀찮아 하는 게 괜히 그게 나온 게 아니야. 절여졌어. 그래서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쓴다고. 그냥 현상 유지하고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이런 거를 가장 편해하고 뭐가 변하는 걸 되게 싫어해. 여기서 막 뭐 좋게 변해도 거부감부터 들어.
그죠? 중장비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 잡혔던 이 쪼그라듦이 있잖아. 쪼그라듦이를 지금은 막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사기 해가지고 이제 피잖아요. 펴도 끝까지 안 펴. 나중에 망했을 때 불편함 없게끔 이 마음가짐 유지해. 이 안 쓰는 거 이거를 장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늘리지 않아. 살살살 펴. 조금씩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핵전쟁도 안 났는데 나 혼자 방공호에서 사는 이 걸로 살고 있어. 나 혼자. 12,000원짜리 돈가스 시켜 먹지만 이거는 소소한 거야. 몇 천만 원짜리 이런 어떤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나 뭐 하기로 했었는데? 도롱용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우는 종수하면 한다고 한 건데? 근데 종수가 25랩 안 찍었을 거 아니야? 근데 배부르다. 왜 이렇게 양이 많지? 요즘에 방송 안 키니까 살 것 같아. 진작 안 킬걸. 어차피 나는 방송 안 끼고 전장하거든? 너무 재밌어. 265090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잖아. 25090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연보호생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방송 켜고 저 글자 안 크고 안 돼. 지금 프리시즌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일주일 해봤잖아요. 그래서 시간 고지를 할지 말지를 좀 했었는데 아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김하두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 오히려. 왜냐? 이제 서서히 잊혀. 잊어져. 잊어지면 어떡해. 간혹가다 궁금할 때 침투부 보거나 다른 거 보겠지. 여기에 이제 집착을 들여야 돼. 매일 하면은 집착하게 돼. 리체즈 3위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주식도 계속 보면은 그 종목 집착하게 돼. 여백자 일가족 살인한 조명장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주일 한번 더 돌려보고 뭔가 또 문제가 있으면은 한 프리시즌을 한 올해까지 한번 해보죠. 그리고 중간 점검에서 보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한 다섯 번 남았나? 그죠? 다섯 번 하고 나 안 바빠. 그리고 원래 바빴거든요? 안 바빠졌어. 일정이 몇 개 취소됐어. 원래 바빠야 되는데 안 바빠졌어. 주식방송이요? 어저께 촬영했거든요. 주식방송 난리가 났어. 응? 다음 주에 또 있거든요. 어떻게 난리가 난 건지는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따로 하는 그거 주식 일기 알려드릴게요. JYP 4만 선 넘어가지고 4만 몇 점 몇 하드길래 팔았어. 전량 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8%인가 먹었어.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거야. 한 3만 8천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또 사야지? 아싸. 그래서 팔고 있는데 뭐가 빡 올라가. 빡 올라가는 거야. 거래량 상위 그냥 검색해서 보니까 1위에 코디엠이라고 간달프 더 블랙님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익절해. 그래서 코디엠을 샀어. 그때 한 22%인가 그랬고 22%가 올랐어 그날 이미. 근데 샀어 내가 그냥 갑자기 이거 오늘 상한가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식을 도박하듯이 샀어. 샀는데 상한가를 쳤어. 그래서 8%를 먹었지. 상한가를 쳤는데 그날 팔겠어요? 안 팔지. 내일 또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팔았어. 근데 그때 산 게 100만원에서 JYP 다 팔고 100만원에서 30만원만 넣었었어. 근데 8%가 올랐지.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났어. 원래 아침 한 9시에 장 열고 10시까지가 진짜 급변하거든? 근데 자고 일어나서 한 늦게 일어나서 한 10시쯤에 일어났는데 딱 켰어. 30몇 프로가 돼 있는 거야. 그날도 한 20몇 프로가 찍혔어.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20%가 더 오른 거야. 그러니까 30만원 넣었는데 30몇 프로래 내 수익이 떠. 와! 근데 보니까 20몇 프로잖아. 오늘 오른 게 한 20몇 프로, 22% 막 이러잖아. 어? 오늘도 상한가 치겠는데? 다 넣어. 다 넣었어. 그래서 막 오르더라고? 근데 이랬다가 근데 조금씩 떨어져. 조금씩 떨어지려고 그랬어. 아이씨. 아니 그 나머지 70만원 든 거는 그냥 똔똔이라고 치고 그냥 30% 오른 거 먹고 빠져야겠다 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70원인가? 이 정도 떨어지면은 팔리게 설정해놔야지. 그래서 딱 눌러놨어. 근데 파는 거는 자동 설정이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내 가격보다 높은 거는 설정해놓을 수 있지. 근데 내 가격보다 낮은 걸 설정하면 그냥 현재가로 팔리는 거잖아. 현재가로 다 팔려버린 거야. 어, 아래는 바로 팔리잖아. 그래서, 어, 뭐야!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팔리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었잖아, 이미. 허겁지겁 다시 들어가 샀지! 근데 이미 떨어져서 오르고 있을 때 산 거야. 그래서 한 이 정도 갭이 2%야, 2%. 2만원인가 이미 손해를 봤어. 100만원 넣었는데 2만원을 손해 봤어. 그런데 샀잖아! 이제 여기서 팔렸으면은 끝났어야 되는데 샀으니까 이제부터 못 파는 거야. 뚝뚝뚝 떨어졌는데 안 팔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마이너스 23% 됐어요. 100만원 다 넣고 마이너스 23% 됐어. 그래서 JYP까지의 그 순항이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20만원까지 만들었거든? 막 짤짜리로 막 3% 오르면 막 팔고 막 해가지고 막 15,000원 막 17,000원 막 모아가지고 120만원까지 만들었어. 다 날려먹고 한 90만원 됐나? 100만원 됐나? 90만원 됐나?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내가 당근한테 야 나 이렇게 됐다고 말했어. 코디엠 이거 뭐야? 그러니까 당근이 처음에 물어보지. 야 그거 무슨 회사인데? 이래. 그러니까 나야 모르지? 이러니까 막 검색을 하는 거야 당근이. 코디엠 네이버에 막 검색을 해. 딱 나오니까 야! 이거 이낙연 정치 테마 주잖아! 그걸 왜 사! 이랬어. 딱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정치 테마 주가 뭔지 몰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사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정치 테마주 뭐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냥 이랬지. 정확하게 잘 몰라. 정치 테마주잖아. 그래서 모르는데 여기 넘어갔어. 그 뭐야? 그러니까 이낙연 정치 테마주가 뭐야? 뭔 말이야? 이낙연 씨의 정치적 지지자야? 코디에미? 이낙연 뉴스에 따라 등락하는 거예요. 회사 실적에 따라 상관없이. 그럼 그냥 단발성 이슈네? 그냥? 그치? 무조건 꺼지는 거네? 그러면 나 이거 만약에 이게 딱 떨어지더라도 존버를 할 수가 없네? 애초에? 실적이 좋아서 그 오르고 내리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럼 100년 갖고 있어도 안 오르네? 아니 이낙연 대통령이 돼도 그 왜 올라? 주변인의 회사라며. 근데 그게 왜 오르냐고. 주변인한테 뭐 혜택을 줘? 혜택을 줘서? 그냥 기대감 그런 거야?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 이낙연 대통령이 되면 주변에 지인이 이런 코디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니까 특혜를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야? 아니면 정식으로 뭐 체결을 한 거야? 뭐 근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코디엠이 뭐 실적을 뭐 나라 사업을 뭐 계약을 해가지고 따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야, 진짜 대책 없다, 그지? 야, 그런 걸로 가격이 오르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지. 이거랑 다른 거예요. 소영이랑 나는 가족이니까 분명히 제가 뭐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냥. 근데 그거는 전혀 그냥 지인 회사라는 게 딸려 올라가는 게 말이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달라. 다른 거지. 와,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 그지? 왜 그런 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나 같은 사람 사게 해? 왜 나 같은 사람 사게 하냐고? 어? JYP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 그래서 JYP 38,000원 떨어져도 못 사!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주식이 아니잖아. 그쵸? 이렇게 하는 건 주식이 아니야.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식하는 사람 능욕하는 거야. 어? 불쾌해. 매매하시는 분들 불쾌해 할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들어간 거고 거기서 좀 배워오려고. 재테크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하면서 이 김에 좀 배우자. 혼자만 안 하니까. 그래서 좀 그래서 하게 된 거야. 프로그램을. 쏘맘 장난 아니야. 나 쏘맘 몰랐거든. 며칠 전에 슬쩍 보여주는 거야. 장난 아니야. 미쳤어. 막 수익이 200몇 프로야. 막 아, 구독 감사합니다. 나 잘못 구독함님 감사합니다. 미쳤어. 구독 아니 주식 시간 전 2개월 3개월 됐는데. 근데 지금 장이 지금 시기가 정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지금 막 계속 오르고 있거든. 주식 그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침팬지 빼고 다 번데. 아무거나 그냥 사도 그냥 다 번데. 침팬지 빼고. 야, 나는
나 안 잃었어. 나 벌었어. 120만 원 벌었어. 코디엠 안 팔았잖아. 주식 그 보유하고 있는 거 가격 오르면은 팔아서 수익 실현해야지 그게 번거래매. 나 안 팔았는데 왜 이걸 왜 그걸로 손해로 잡아. 안 팔았는데. 오를 수도 있는데. 나도 수익을 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강제로 이 그리고 소맘이 보니까 200몇 프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전체가 아니야. 한 주가.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그리고 다른 거 쫙 보니까 어떤 줄 알아? 다 50% 막 이래. 수익이. 50%, 50%, 50%. 어떤 거 하나만 마이너스 30%고 다 50%, 50%. 그거 합치니까 전체가 50%. 미쳤어. 아니 막 코로나 주가 아니고 막 그런 거 사. 막 막 굵직굵직한 거 있지. 옛날에 LG화학. LG화학하고 막 현대차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나처럼 막 팔았다 샀다 이것도 안 해. 몇 주 사고 그냥 말어. 그래서 LG화학 그거 분사한다고 했었잖아. 막 그거. 그래서 막 국민연금공단에서 막 하면 안 된다고 막 배터리가 그 LG화학이 배터리 때문에 다 올라갔는데 배터리 분사한다고 그래가지고 LG화학 그 갖고 있는 사람들 막 뭐라고 했잖아. 근데 그냥 하기로 했잖아. 그때도 이미 갖고 있었어. 엄청 올랐어. 그거랑 SK바이오팜 완전 초반부터 갖고 있었어. 그게 미쳤더라. 그게 미쳤어. 메간매직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안 알려주냐고? 아니 오히려 저한테 배우고 있어. 소맘이. 놀랍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살까 팔까 이래.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촉이 좋으니까 물어본대.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아? 바이든이 될 것 같아? 막 물어봤었어. 집에서. 저번에 얘기해줬죠. 방송에서. 트럼프가 될 것 같아? 바이든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했냐면 어?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 됐어. 트럼프 막 그거 막 기세가 장난 아니지 않았어? 잘 모르지만? 그래서 물어보나? 반대로 말하니까? 그냥 살까 팔까 이래. 더 살까 말까 뭐 이런 거 물어봐. 바이든 나 누군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봐봐. 트럼프야 바이든이야 하면 트럼프지.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그래가지고 소맘이 아 대단해요. 왜 지엄마한테 안 물어보냐고? 지엄마한테도 당연히 물어보지. 지엄맘이 장난이 아니야. 동탄에 숨어있는 주식고수야. 지엄맘 몰라? 왜 모르지? 근데 몇 번 말했는데? 나 노원 살 때 있죠. 그때 소영이 같은 그 유치원 같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던 그 소영이 친구의 엄마인데 동네 엄마. 근데 지 엄마미 원래 아,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라서 말 안 할래요. 아무튼 되게 똑똑하신 분이야.
막 박사 막 이런 분야. 그래서 원래 그런 연구 같은 걸 하시는 분인데 재테크를 안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신 거야, 주식을. 그분도 몇 년 안 됐어. 근데 그분은 원래 수 같은 거 다루는 연구를 하시던 분이라 통계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바로 그 하던 거를 적용시켜가지고 하셨나 봐. 그래서 되게 막 잘 된다고 하셨고 그거 영향을 받아서 쏘맘이 막 이거저거 물어보면서 요즘에 주식이 막 호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쏘맘이 성적이 잘 나오니까 나도 해보래. 나는 감이 좋으니까 그냥 찍듯이 한번 해보래. 그래서 나도 시작했어. 그렇게 된 거야, 에피소드가. 그리고 그 타이밍에 의중이가 주식을 했어. 그래서 의중이 하는 거 보니까 오,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냥. 그냥 이거는 뭐 주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문외 아닌 내 눈으로 봤을 때 얘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거야. 어? 뭐야? 나라에서 그 제재 안 해? 합법이라고?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야.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딱 그거야. 주식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재밌고 알면 되게 재미 짜증나고 막 과몰입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 그죠? 사람 막 피 말리고 막 그럴 것 같은 그거 같더라고 보니까 사람 막 이상해지고 계속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어야 되잖아. 심지어 이거 단타 안 치시는 분들도 봐야 하잖아. 안 그래? 아닌가? 장타래도 계속 봐줘야 하잖아. 안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일 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하는 분은 당연히 뭐 안 보겠지. 자기 할 일 하면서 그 뭐 중간중간 뭐 한 며칠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보겠지. 근데 전문적인 주식 하시는 그 업으로 집에서 하는 분들은 장투래도 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단타랑 장타랑 다 해? 장타 하다가 기다리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아니 그 뭐지? 시간 남으니까 심심하니까 단타도 하는 건가? 나 단타 하시는 분 유튜브 봤거든? 장난 아니야. 전쟁이야, 전쟁. 전날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살펴볼 것들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딱 그 9시 그 할 때 아침 장 하기 전에 뭐 30분인가 뭐 있대, 뭔 시간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전날 뽑아놓은 그 예비 후보 리스트를 쫙 깔아. 화면이 막 엄청 많아. 막 9개인가 있어. 깔아. 그래프가 다 보이게 각자. 후원 감사합니다. 쫙 깐 다음에 그 아침에 또 상황 봐가지고 분위기 막 뭐 막 이렇게 막 걸려 있는 거잖아. 그거 봐가지고 뭐 후보 몇 개 빼고 넣고 해가지고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하면서 직원 한 두어 명하고 막 해가지고 뭐 사 뭐 팔어 뭐 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인터뷰가 딱 들어가서 단타 노하우 알려달라고 뭐 인터뷰 같이 뭐 질문이 있었거든. 설명을 못한대. 이게 각자 방법이 다 다르고 이게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래. 근데 그 단타로 돈 번 사람 없다고 하잖아. 그분은 20년인가 했어 단타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업종 같은 거는 어? 그냥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안 하면 엄두도 못 내는데 특히 주식 같은 거는 만만하게 보고 들어간다. 똑같이 공부하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냥 하스스톤 하듯이 오른 거나 떨어지거나 50% 50%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선출하고 야구 대결하면은 다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주식은 한다는 거지. 포커 전문가, 뭐 도박사랑 포커 대결 할 거냐고 하면은 잘 안 하잖아. 돈 걸고 하라고 그러면. 근데 주식은 꼭 그런 거는 거부감 없이 뛰어든다는 거야. 자영업들도 똑같음. 백주부도 그런 말 했음. 요시가 공부 안 하고 다들 그냥 한다고. 그런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좀 달라요. 유튜브는 뭐 준비도 준비인데 좀 달라 그거는. 그 단군도 맨날 이러잖아. 공부하면 할수록 아 이거는 실력의 영역이다. 그리고 내가 고모부 그 큰 고모부 주식 막 오래 하시던 분 계셨는데 저번에 지장산 성묘 때 뵈가지고 들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주식 하지 말래. 주식 이거 뭐 요즘에 뭐 하는데 이거 좋냐고 여쭤보니까 주식 하지 말래. 그분이 막 고모부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하셨거든.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그거 막 계속 하셨었는데. 집안에 교장 선생님이 많아. 큰 고모부도 교장 선생님이었고 외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었고 작은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었고 큰애 삼촌이 교감 지금. 또 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있어. 규정이 많고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아흔인가 되시거든요. 아흔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붓글씨를 한 수십 년 쓰셨어. 붓글씨를 따로 계속. 그래서 집에 그게 있어. 먹가는 기계가 있어. 먹을 이렇게 얘가 이게 먹을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먹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면 아래 잉 하면서 돌아. 벼루 딱 놓으면 벼루가 잉 돌아. 벼룬가 뭔가. 3090 벼루. 그래서 그거 해서 하시는데 그동안 쓰신 거 있지? 그거를 책으로 엮었어. 붓글씨를. 그래서 같은 글씨를 여러 번 쓰시잖아. 그치? 여러 번 쓰시면은 계속 쓰신 거를 잘된 것만 추려가지고 인쇄본이 아니고 실제로 쓴 거를 책으로 엮어서 몇 권을 해서 자식들한테 하나씩인가 주셨나? 그랬어. 그 막 글씨를 엄청 잘 쓰신데 나도 본 적은 없어. 그거 무슨 요번에 또 무슨 집안 어르신끼리 뭐 또 냈어. 외할아버지의 아버지였나 할아버지께서 무슨 뭐 되게 유명한 뭐 그거였대. 학자였대. 그래가지고 막 뭐 쓴 거 있어. 막 그 쓴 거 그거를 모아가지고 문중에서 모아가지고 책을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횟대. 외관은 좀 약간 그 이런 느낌이고, 외관은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먹물 냄새가 좀 나고, 친가는 친가도 좀 그게 있어. 그 천자문 공부시키고 막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아니지, 나한테는 곧 나한테는 증조할아버지, 나한테는 증조할아버지지. 증조할아버지가 아버지 세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한 천자문 공부시켜 방학 때. 근데 아빠 쪽은 좀 가난했어 집이. 저쪽 무주 요런 데였어. 근데 아버지 세대가 되게 잘 됐어. 어른들이 내 바로 윗세대 그 어른들이, 윗학년 어른들이. 집은 좀 가난했는데 막 고등학교를 전주고를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그거 막 가르치니까 다 잘 됐어. 큰아빠가 삼성물산 상무였나? 이사였나? 거기까지 올라갔어. 전무였나? 뭔가 아무튼 뭐 올라갔어. 임원까지 올라갔었어. 그리고 은퇴하시고 둘째 큰아빠가 조흥은행 부행장까지 올라갔나? 그럴 거야.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나중에 합병이 되면서 은퇴하시고. 셋째가 우리 아빠. 넷째 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해군 중령이었는데 예편하고 그 배 기술로 조선소 가셔가지고 뭐 하시고. 그래서 다 잘 되는데 우리 아빠가 좀, 우리 아빠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 됐어. 다 잘 됐는데 우리 좀 많이 좀 이사를 많이 가고 좀 안 좋았지.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전에는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어. 막 시저 MD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선이 이제 생선을 굽잖아 집에서. 그러면 할아버지만 먹어. 아빠는 못 먹어. 생선을 하나 구우면 안 돌아가 생선이. 어른들 그 먼저 먹고. 그런데 엄마 있는 데는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었대. 아무튼 그래. 나도 잘 몰라. 원래 어른들이 말을 안 하잖아. 어머니도 전라도, 아빠도 전라도. 외가는 거기서 올라왔다고 들었어. 고흥, 장흥인가 고흥인가 거기서 뿌리가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아빠는 무주. 그러다가 이제 전라북도에 그 제일 큰 도시가 전주니까 거기로 모인 거지. 이제 무주가 진짜 진짜 깡촌이더라. 내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무주가 진짜 깡촌이야.
무주 스키장 있다고? 그 무주 리조트 그 사업을 쌍방울이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기업이 휘청해서 쌍방울 레이더스 그 하고 내리고 그 선수들 SK가 산이 많이 하다가 그거 승계하려면은 뭐 돈 내야 돼가지고 일부러 승계 안 해가지고 쌍방울 레이더스 해체된 다음에 선수들만 데리고 갔잖아 SK가. 그래서 정식으로 그 선수들은 대부분 다 SK로 갔는데 그 기록을 승계를 안 했잖아. 해체하고 선수들만 받았잖아. 그게 무주리조트 그거 아니야? 무주리조트 사업할 때? 저도 고향이 무주인데 진짜 깡촌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주 뭐 다 돌아다닌 건 아닌데 일단 그 마을들이 다 이제 일단 듬성듬성 있고 농촌 기반의 이제 마을 그거기 때문에 군인가? 아 시야 무주 시야 시이기 때문에 듬성듬성 있고 갈 때마다 똑같아. 군이에요? 갈 때마다 똑같아. 진짜 무주는 갈 때마다 하나도 안 변해. 읍내도 하나도 안 변해. 무주 그 시내에 1위 식당 갈 때마다 있고 갈 때마다 똑같아. 인테리어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래서 똑같으니까 갈 때마다 띵해. 머리가 명한 게 있어. 가면 뭔지 알죠? 서울은 막 계속 바뀌잖아. 거기는 똑같으니까 기분이 묘하다니까. 가면 인테리어가 완전 똑같아. 명해요. 어, 그러니까 좀 기분이 신기한 게 있어. 근데 죽은 도시는 또 아니야.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 조용할 뿐. 사람이 많이 없고 조용할 뿐. 사람이 막 살고 막 이런 건 느껴져. 근데 그냥 그대로야. 막 무슨 그 짱구 그 어른 제국의 뭐 그거 같이 보관해 놓은 것 같아. 참치맛 따라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그대로 뭔가 보관돼 있는 마법의 힘으로 보관돼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가 명한 거야. 보면 마법의 힘으로 보관한 거 맞는데요? 목포도 그렇다고? 나 목포도 한번 갔거든? 축제로구나 할 때 진짜 좀 많이 다녔어. 나 원래 막 안 돌아다니는데 축제로구나 하면서 좀 강제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때 호민영하고 진안 고추축제 찍고 장흥 물축제 찍고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 왜냐면 다 남쪽에 있어가지고 한번 찍을 때 하룻밤 거기서 근처에서 자고 장흥으로 가자고 했었어. 그래서 고추축제 물축제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호민영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호민영이 이제 차를 갖고 왔거든. 내 차라 아니 그 호민영 차로 이제 올라가는데 밤에 장흥 물축제가 끝나고 올라갈 때 기름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목포로 빠졌어. 근데 목포로 빠졌는데 주차장 아니 주유소가 안 열었더라고. 다 하나같이 계속 도는데 주유소가 다 닫혀 있었어. 막 밤 막 한 12시 막 이러니까 계속 도는데 없어. 주유소 닫는 경우 많아요. 응. 닫어. 24시간 주유소가 따로 있어.
그래서 내비에 계속 찍어 검색해서 다음 주유소 가보고 근데 없어. 그래서 그래서 못 올라갈 뻔했어. 그날 또 하룻밤 또 잘 뻔했어. 근데 겨우 찾았어 하나. 지방만 닿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도 닿던데? 나 강동구인데 강동구에서도 닿어 주유소. 그지? 닫어. 그리고 목포는 또 저쪽 또 친척 사셔가지고 한번 갔었었어. 칼소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포가 그거 유명하잖아. 갈치조림. 갈치조림 유명하지 않아? 아닌가? 갈치조림 유명할걸요? 아 목포는 낙지예요? 나 갈치조림 어디서 먹었지? 목포에서 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먹었어. 맛있더라고. 그럼 목포에 또 뭐 있는데? 되게 유명한 거. 어 맞아 연포탕 먹었어. 연포탕. 어 낙지 맞아. 연포탕 쭈탕. 연포탕하고 낮에는 갈치조림. 근데 그냥 연포탕은 잘 모르겠어. 그냥 막 엄청 맛있는지. 맛있는데 미쳤다 막 하면서 막 그런 건 모르겠어. 재즈맨 DH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어렸을 때는 몰랐거든? 막 낙지 그냥 생으로 넣는 거 몰랐어. 이게 잔인한지 몰랐는데 잔인하다 잔인하다 해서 유심히하게 딱 보니까 잔인하더라. 아 그게 좀 느껴져. 잔인 이게 얘가 뭐지? 집 근처에도 그 뭐 있어가지고 강동구에 뭐 있어. 낙지집 있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한 마리 넣어주더라고. 근데 보는데 비트니까. 근데 그게 뭐 차이가 있나? 죽여서 넣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내가 뭐 고기 먹고 뭐 하니까 뭐 동물을 뭐 먹지 말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소위 말해서 밥맛이 좀 떨어져. 좀 그래. 그냥 차라리 죽여서 넣고 싶어. 함정의 공명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있잖아 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죽은 거 팔면 손님들이 의심해서? 눈앞에서 딱 썰어주면 안 돼? 목 딱 제껴주고 딱 넣으면 안 돼? 근데 그게 또 일종의 또 쇼 같은 거로 그 받아들이겠지? 이거를? 이렇게 막 낙지가 막 들어가가지고 그게 더 잔인하다고? 아니지! 딱 숨 끊어주고 넣는 게 낫지. 그거대로만 뭐지? 이상하다? 아 잘라도 움직이긴 해. 그거 막 낙지 팡팡팡팡팡 해가지고 하면은 이 조그만한 타코 와사비 같은 크기에 이게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이 다리가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 접시에서. 응? 그거 맛있어. 근데 그거는 막 잔인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나는. 얘는 그니까 얘는 죽었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얘를 탕으로 직접 넣는 건 이거 막 살려줘 이러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달라 느낌이. 그죠?
얘 이거는 죽었는데 죽은 게 움직인다는 느낌이고. 그거 막 하는 거랑 또 뭐 있었는데? 나 이거 전에도 말했는데 유튜브에서 그 보거 해체하는 거 그 영상 봤어요? 장난 아니야. 진짜 잔인해. 보거가 독이 있잖아. 해체를 해야 하잖아. 손질을 해야 하잖아. 근데 막 얘가 보거가 막 어디 막 독이 있는 부위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걸 해체하는데 난 그것만 해체하는 줄 알았는데 막 눈 아래도 있어. 뭐 여기 이에도 있어. 여기 부리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산채로 막 눈 도려내고 막 입 도려내고 막 다 떠. 그냥 살아있을 때. 주둥이로 뭐 이때 이유가 있어. 근데 다 그 생째로 껍질 까고. 근데 그건 보거만 그런 건 아니야. 껍질 뜯고 막 가죽 해서. 제 티셔츠 봐. 그러게 누가 맛있으래? 그러게 누가 맛있으래? 근데 보거는 독이 있는데도 아득바득 먹는 거 보면은 진짜 좀 그래. 그러니까 누가 맛있으래 급이야. 위험 감수하면서도 먹을 정도니까. 그지? 그리고 막 1년에 한 번씩 막 보거 잘못 먹어가지고 막 사망하고 이런 사건은 한 명씩 한 번씩 있잖아. 한두 개씩 꼭 나와. 요즘엔 뜸해? 요즘 죄다 양식해서 좀 덜하대. 양식하면 독이 약해요? 보거 말려놓은 거 훔쳐먹어서 누가 먹고 죽더라. 아, 없어? 나 옛날에 군대에서 속초래. 나 어디서 했지? 영월, 삼척 이런 데서 했거든? 근데 삼척이 그 각 도시에 마스코트가 있잖아. 안산은 무슨 물방울 같은 거였거든? 족같이 생긴 거? 삼척은 동자야. 진짜 삼척 동자야. 그래서 그 도령이 머리 그 뭐지? 댕기딴 도령이 이렇게 있어. 삼척동자가 마스코트야. 삼척은 꼬맹이라는 뜻? 지역이 아니라? 맞아요. 근데 그냥 한글로는 똑같으니까 삼척동자 든 거지. 원래는 키가 삼척되는 꼬마라는 뜻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스코트가 삼척동자고 거기 막 이제 하는데 순찰을 돈단 말이야. 이제 군인인데 이제 주간근무나 이제 하면 이제 순찰이 돌아. 그러면은 철조망에 그렇게 그걸 걸어놔. 오징어를 말려 철조망에. 줄 달아가지고 철조망에다 오징어를 말려놔. 근데 오징어가 이게 거의 반건조같이 마르고 있거든?
되게 맛있게 생겼어. 누가 걸어 놓는 거냐고? 그 앞집에 그 상인들이나 뭐 주민들이 걸어 놨겠지? 그 뭐 고추 말릴 때 그냥 내놓듯이? 군사 지역에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그게 철조망 빼고는 그냥 동네야, 그냥.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막 힘겹게 주민이 군사 지역에 막 침투해 가지고 몰래 이렇게 오징어를 걸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길이 이렇게 막 있고 바다가 있고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민가들이 있고 여기에 철조망이 그냥 있을 뿐이야. 우리는 군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섹터를 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살던 데 철조망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너무 걸기가 좋게 생긴 거지. 왜냐하면은 다른 데 뭐 기둥 세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서 저기까지 계속 있잖아. 그냥 걸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거는 거야. 근데 원래는 걸면 안 되지.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여기는 그 이 철조망 나라 건데. 누가 걸기 좋게 만들래? 가지고 거기 막 이제 테트라포트랑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거기서 낚시꾼들 막 낚시하는데 거기서 낚시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휩쓸리잖아. 파도 같은데 크게 쳐가지고 휩쓸리면 그 테트라포트에 빠지잖아. 죽어 그냥. 테트라포트가 그 뭔지 알죠? 그 닌자들 그 바닥에 촥 뿌리는 거지, 암기. 그거 그 엄청 키운 거. 플라스틱, 아니 그 콘크리트 버전 닌자 암기 엄청 큰 거. 도라에몽이 그 키우는 거 레이저 쏴가지고. 그래서 방파제에다가 이거 팍 해놓으면은 파도 이렇게 촥촥 하면 여기 깎이는 거 방지하려고 옆에 놓는 건데, 이 틈이 엄청 크단 말이야. 거기 사람 빠지면 팍 이렇게 하다가 못 빠져 못 나 죽어. 거기에 객강구 개 많아. 맞아. 그리고 막 전에도 말했는데 그 밤에는 이제 철조망을 이제 닫아가지고 그 거기 이제 소초에 들어가서 이제 감시를 한단 말이야. 간첩이 오나 안 오나, 무장공비가 오나 안 오나. 그래서 감시를 하는데 낚시꾼들 다 내보내야 돼. 밤에 이제 오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내보내야 돼.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낚시하는 아저씨가 있단 말이야. 동선이 파악이 안 돼. 홀로 외딴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진짜 신기해. 그 어떻게 갔지? 싶은 데 있다니까? 다 주변이 물인데? 근데 이게 봐봐. 뭐 낮에는 뭐 물이 좀 뭐 덜 들어오고 밤에는 뭐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전에는 뭐 땅이 있고 막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 근데 나오세요 하면 뭐 이렇게 막 손 흔들어 알았다고. 그래서 저쪽 찍고 다시 오면 없어. 그러니까 물 때문에 뭐 그건 아니야. 자기만의 뭐가 있나 봐. 없어. 그냥 가 있어. 막 낚시 아저씨. 그리고 막 거기에 막 그것도 있어. 막 무슨 스킨 스쿠버 장비 같은 거 막 입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 아, 공비 아니야. 민간인들이. 아, 간첩 아니야. 거기 막 아무튼 군대인데 소초 생활을 하는 게 좋았어. 군대에서 소초 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고참들은 예비대 3개월 소초 생활 6개월이었는데 예비대 들어간 거 싫어했어. 소초 생활이 이제 개꿀이야. GOP 이런 데는
순찰이 빡세잖아, 산이니까. 해안가는 그렇게 막 경사가 막 가파르지가 않다고. 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 정도는 있는데. 소대끼리 생활하고, 소대 규모로 한 30명 정도. 소대끼리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밤에 야간 근무 나가고, 낮에 아침에 자고, 훈련도 안 해. 업무 해야 되니까, 밤에 경비 업무 해야 되니까, 경계 업무 하러 가야 되니까 자고, 일어나서 좀 뒤적거리다가 그냥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훈련을 또 할 수가 없는 게, 소초 정비해야 돼. 소초에 일거리가 있잖아. 보수하고 뭐 해야 되는 게 꼭 있어. 근데 그걸 우리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하잖아. 그런 거 하고. 나 때는 뭐 싸지방 없었으니까 그냥 그거야. 그냥 일광 건조 한 번씩 하고. 훈련 없는 게 진짜 개꿀이야. 소초도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 모르겠어. 근데 훈련을 거의 안 했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그냥 유지 보수하는 게 우선인가 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하고. 그리고 군대 원래 답답한데 순찰이라도 하면서 좀 어? 민간인들도 구경하고 걸어다니면서 바람도 쐬고 좀 답답한 게 좀 덜하지. 민간인들이 보이죠? 낮에 막 순찰하면 왔다 갔다 하면 그 막 투입되고 빠질 때 정도만 보지 사실은. 왜냐하면 그 철조망 안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철조망 이쪽은 민가 쪽 있는 쪽은 원래는 가면 안 돼. 근데 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구조도 있어. 근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그래서 뭐 후방이 더 빡세대. 이런 경계부대랑 해서 비교해보면 후방은 계속 훈련이잖아. 훈련 계속 막 뭐하고 훈련 후북공정이래. 훈련 계속 시키고.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1군에 있잖아. 그 강원도에서 다른 데는 내 체험을 안 해봤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좀 꿀인 거 같아. 꿀이긴 꿀이었어. 얘기 들어보면 유격도 안 했지.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유격 뭔지도 몰라. 뭐 유격을 안 하니까 당연히 뭐 그 뭐야 행군도 없지. 그리고 나는 구타 없는 부대 같지. 한 대도 안 맞았어 군생활하면서. 그래서 뷰티풀 군발이 보면은 야 미쳤다 얘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씹어 봐. 내가 더 옛날 군번인데 야 얘네들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참고 한다고? 뭐 이렇게 보게 돼. 의경은 되게 그게 심하다며 구타가. 기안이 그랬거든? 엄청 심하대 의경이.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
정리를 좀 해야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다섯 번씩 했어. 다섯 번씩 들었을 거야. 그 크래프톤에서 엘리온 제작사 있죠? 배그 엘리온 제작사. 거기서 그 3090을 보내주셨어요. 그래픽카드를. 갑자기 그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촬영 너무 그거 해주신다고 주신데 하나씩 보내주신데 그래서 아 속으로 아 나 끼울 줄 모르는데 3090 끼울 줄 모르는데 나 끼우면 박살 날 것 같은데 뭐 하나 홈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뭐 130만원인가 무슨 뭐 2000번대 시리즈에 뭐 성능이 막 2배 3배 막 4배 막 된다고 200이 넘어? 나 촬영할 때 100 얼마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4배는 오바고 한 2, 3배? 어 그래가지고 민망했어. 아 당연히 고맙고 아니 그냥 촬영하는 거 당연히 원래 하는 건데 당연히 하는 거고 그때 좀 예정보다 좀 밀렸거든? 그게 사전으로 2회를 제작을 했어요 미리. 근데 테이블이 타임 테이블이 하나당 한 1시간 반 정도로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나 당연히 안 믿었지. 하나 따는데 어떻게 한 시간 반 걸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보다 좀 더 걸리겠지 하고 왔어. 그래서 당연히 늘어졌지. 늘어졌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뭐 저거 보내주신대. 그래서 나 혼자였으면 아직 괜찮아요. 이렇게 아 진짜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됐어요 해서 이 사람들 받을 것까지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어 눈치 챙겨야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좀 크래프톤 역시 회사가 통이 크구나. 감사합니다. 그때 왜 오래 걸렸냐고? 오래도 안 걸렸어 사실 그렇게. 그때 따윤이님이 엄청 웃겨가지고 미친 것 같아 진짜 개 웃겨. 3080인가 309 그게 있어? 차이가 있어? 3080이겠지? 전용 그것도 있어? 승부갬성? 엘리온? 3090 아닐 거야. 나 몰라가지고 그냥 나 3000번 때는 나 그냥 3090밖에 없는 줄 알고 나 그렇게 말한 거고. 아 나 원래 이런 거 바로 안 뜯는데. 바로 안 뜯으면 성의를 무시하는 거 같을 것 같아서. 야 마우스 강패드 편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크래프톤 지스타 2020 엘리온 원정대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게임의 즐거움을 진솔하게 보여주신 덕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엘리온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길어진 촬영에도 끝까지 에너지 넘치게 함께해 주신 점 다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크래프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좋은 게임으로 또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모두와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크래프톤. 나 몰랐는데 크래프톤 타워라고 있어. 네이버 웹툰이 잠깐 있거든? 크래프톤 타워? 그래서 몇 번 갔었어. 주소 크래프톤 타워 찍고. 그 크래프톤이 이 크래프톤인지 몰랐어 나는. 어, 판교에 있는 거. 왜 생각을 못했지? 나 그리고 크래프톤이 몰랐어. 나는 이 배그 만드는 회사 블루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블루홀이 뭐랑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바뀌었더라고. 영웅문 온라인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걸 나중에 알은 거야 나는 크래프톤이란 걸. 뭐 이름만 바꾼 건 아니고 뭐랑 뭐 합쳐져서 뭐 어떻게 됐다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뭐 따로 뭐가 나왔나? 뭐 아무튼 그게 됐대. 근데 크래프톤 타워가 진짜 크거든? 야. 아무튼 장패드 엘리온 장패드 감사합니다. 뭔 블리자드를 배신해. 블리자드도 크래프톤도 좋은 제 친구예요. 파트너. 뭐 한 명 친하면 이쪽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와 3080도 더럽게 비싸잖아. 이거 이때 당시에 촬영할 때 이거 뭐 돈 있어도 막 뭐 구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줄 서야 좀 대기해야 된다고. 와 지금 설치해볼까? 근데 방송 못 킬 수도 있어. 아니 알아 뭔지는. 그래픽카드 그 알아. 그 그래픽카드 그거잖아. 메인보드 옆으로 끼워. 근데 제일 큰 거 쿨러랑 막 이런 거 잔뜩 달려서 제일 요란 떠는 거 그게 그래픽카드잖아. 왜냐면 그래픽이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원래 그래픽을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담당을 할 수 있는데 얘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전용 담당관을 딱 붙인 거잖아. 뭐 사운드 카드 뭐 랜 카드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전문가들을 붙인 거잖아. 개념은 알아. 개념은. 그래서 뜯을 때 양쪽에 똑 해가지고 뽑고 끼우고 똑똑 해서 해가지고 요즘엔 또 드라이버도 필요 없잖아. 그럼 알아서 딱딱 해가지고 되잖아. 옛날엔 드라이버 따로 막 CD랑 챙기거나 뭐 따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 파워가 필요하대. 750와트가 있어야 된대. 최소 볼까요? 장치 관리자 알지? 와트 응? 파워 모를 수가 없지. 여기 어디 나와요? 와트 어디에 있어?
1000W는 써야 된대. 여기 없어? 컴퓨터 까봐야 돼? 컴퓨터 까보고 올게요. 제가 봤는데 뭐 DC 아웃풋 뭐 230V 뭐 이런 거 뭐야? DC 아웃풋일 땐 850 230V 뭐 어쩌고 할 땐 110W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럼 850이에요, 110이에요? 이거 왓 이거 파워 셀수록 그게 안 좋지. 연비 안 좋지. 전기세. 전주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와트 높아도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최대 한계가 높지. 얘가 요구하는 전력량이 낮으면은 만짜리를 쓰나 백짜리를 쓰나 똑같다는 거지. 적으면 아니 100어치 쓰면. 이거 한번 설치해 볼까요? 힘내라 대한민국. 이겨내자 코로나19. 와, 씨. 야, 생긴 거 봐. 야, 왁구 쌀벌한 거 봐. 뭐? 야, 씨, 왁구 봐. 별거 없네? 생긴 건? 내 2070이 더 화려한데? 그죠? 겉모습은 별거 없죠? 내 2070이 이거보다 더 커. 야, 근데 어떻게 그래픽카드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지? 나 어렸을 때는 진짜 그래픽카드 딱 이랬는데. 그래서 펜 하나 딱 달려있고. 빨간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줄까요? 그냥? 여러분 나눔? 나눔 할까 그냥? 내가 쓰기보다는?
나는 여러분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드릴 순 없잖아. 이걸 다 쪼개서 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가 쓰는 게 모두에게 만족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서 쓰는 거예요. 아시죠? 나는 줄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지. 쪼개서 줘요? 그럼 크래프톤 사장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치츠무드흔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드.. 야 설치 방법도 있네. 어? 야 이거 내가 못할 수가 없네. 1.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2. 컴퓨터 케이스 커버를 분리합니다. 3. 메인보드 PCI 익스프레스 방식 슬롯에 그래픽카드를 삽입합니다. 이 슬롯은 알지. 왜냐? 여러 개가 있고 심지어 그 전에 있던 거 빼고 그 자리에다 넣으면 돼. 그리고 제대로 장착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보조 전원을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해서 넣습니다. 보조 전원은 한 개 또는 복수가 사용될 수 있으며 핀수를 확인해서 여섯 개 꽂이 하는 거죠. 그거 꽂아. 나사로 그래픽카드 고정. 근데 케이스에 컴퓨터 케이스 커버를 분리해야 돼?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빼면 안 돼? 분리 안 하고? 그러니까 커버를 열어야지. 아, 그 커버? 나는 케이스에서 띄어내라고. 메인보드를. 짱큰고로키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그냥 되죠? 그리고 단자가 제공하는 입력 단자의 종류와 일치하는 출력 단자를 연결해서 선택합니다. 아 맞다. 요즘에는 그 HDMI 말고 뭐지? DP 단자랑 DP 단자가 세 개, HDMI가 하나네. 요즘에 다 DP더라? 다? 그게 없어. 이제는 DMI가 없어. DMI랑 그 파란색으로 볼록한 거 있어. 옛날 거. 그게 없어. 아, DVI. DVI랑 볼록한 거. 뭐 C 뭔데? 그거? RGB? 아, RGB. 그것도 아직도 있는데. 그거. 케이블. 그래서 되게 덕지덕지 돼 있어. RGB에다가 DVI로 바꿔주는 그거 있어. 연결해.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 그러면 RGB 하는 건데 DVI가 되는 케이블이 되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못 써. 이젠 HDMI도 사라지고 있거든. 빌어먹을. 그리고 이게 전원이 설명서에서는 6핀인데 전원이 8핀인데? 설명서가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왜 그래? 여기 설명서는 6핀인데? 옛날 설명서인가 봐.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 기존에 사용하던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반드시 삭제. 제어판 프로그램 제거해서 삭제하면은 그래픽 드라이버를 그리고 그 후에 그래픽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오케이. 파악했어. 완벽해. 이건 뭐지? 이 설명서를 안 읽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야? 지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인보드에 이렇게 있으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어 메인보드가. 그쵸? 그럼 이제 뒤쪽에 슬롯 꽂고 무거워서 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팬이 아래래. 이렇게 좀 붙여. 붙이고 뒤에 꽂아. 근데 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어떻게 붙여? 이거 어디다 붙이는 거야? 꼭 해야 돼요? 지지대 설명은 없는데? 끼워. 끼워서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 검색해보자. 지지대 하는 법. 아, 나 이거 뽑았어. 마우스. 지지대 3080 지지대 이미지 소리가 왜 이래? 아, 이게 이렇게 있잖아. 아니, 이렇게 꽂잖아. 이렇게 다는 게 이렇게 다는 거네. 어? 맞죠? 이렇게 다는 거잖아. 이렇게
버티라고. 그건 다른 거야? 지지대 그렇게 되는데 카페에 있다고? 아, 고맙습니다. 자, 달았어. 아, 그 아래다가 아, 이렇게 받치는 거구나,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받치는 거네. 받치고.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래다가 이렇게 받치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또 조종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지대가 선을 연결할 게 있어? 없잖아. 근데 뭐 선을 연결하라고 돼 있어? 쿨러에 간섭하지 않게. 쿨러에 간섭하지 않게 정해서 올려놔. 그래서 붙였을 때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얘는 필요가 없어. 얘는 필요가 없어. 이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것만으로도 돼. 이것만으로도 돼. 이게. 근데 여기에 이미 다 쿨러야. 여기가 다. 그래서 여기가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할 필요가 없어. 왜 꽂아 이걸? 이렇게 한다고? 굳이? 좀 더 받치려고? 근데 이 아저씨는 좀 달라 그래픽 카드가. 일단 들어가서 해볼게요 컴퓨터 끔.
자, 일단 장비 가지고. 자, 장비 가지고 들어갑시다. 아, 이건 8핀이고 이건 6핀이네. 이렇게. 그래서 6핀이 이게 6핀이 6핀이 6핀이네. 요게 요거고. 어? 이걸 어디다 써? 아무데나 꽂아도 되겠지? 이거를? 아무데나 꽂고 이거 두 개는 컴퓨터에도 꽂고. 그래서 전원 이어받고. 자,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그지? 자, 아래 기어갑니다. 으쌰! 쉽다, 쉬워! 응? 쉽다, 쉬워. 아, 드라이버도 바꿔야지. 아, 쉽다, 쉬워. 아, 쉽다, 쉽어. 아, 쉽다. 쉽다, 쉬워. 자, 갑니다, 여러분들. 저 안에 들어갑니다. 어? 드라이버 꼭 성공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쉬워. 아, 아, 쉽다, 쉬워. 그래픽 카드 뭐, 어? 뭐 있어? 그냥 해가지고 넣으면 되지, 뭐.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생각을 말자. 저는 뽑고 뽑고 이게 이게 아, 쉽다, 쉬워. 아, 쉽다, 쉬워. 아, 아, 쉬워. 아, 쉽다. 아유, 쉽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아니 봐봐. 네 개짜리 이거 여덟 개짜리 있죠? 여덟 개 있고 세 개, 여섯 개가 있어. 이렇게 꽂혀 있었어 원래. 4번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그래픽 카드에 8핀, 6핀 이렇게 꽂혀 있었어 전원이. 근데 뽑아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달아. 근데 꽂으려고 보니까 8핀, 8핀이잖아. 8핀, 6핀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를 6핀을 여기다 꽂고 이거를 8핀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거야? 바꿔주는 거야? 여섯 개 옆에 두개더 있다고?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자 각각 두개 꽂아. 근데 두 개가 없는데? 두 개로 쪼개져서 여섯 판? 아, 가볼게요. 아, 있다, 있다. 오! 오!
이거 봐라. 이 자식들이. 이거를 딱 하면 어디 보자. 여기다 달고
아니, 그래픽 카드는 빨리 했거든? 근데 지지대가 이상해. 왜냐면 지지대를 이렇게 하잖아. 아래다가 그래픽 카드 아래다가 달잖아.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왜 그래? 세게 안 조였는데 그러지?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아래가 다 팬이잖아. 팬을 건드리잖아. 설명서에는 안 써있어.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 이것도 안 먹잖아. 야, 이거 얼마 만이야? 말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꽂혀 있죠. 컴퓨터의 내부에요. 이렇게 꽂혀 있죠. 그래픽 카드. 팬이 3개가 달려 있어. 그쵸? 이게 달려있죠? 펜? 그럼 이제 아래다가 여기다 지지대를 달아야 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지지대가. 이거 틈이 있어, 틈이. 왜냐? 군형이, 나사 있는 대로 넣다 보니까. 틈이 있어. 그래서 이 틈을 막기 위해서 이게 동봉돼 있었잖아. 이걸 하라고. 그죠? 소영이?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쪽에서 꺾어볼게요. 컴퓨터를. 메인보드가 있고. 메인보드가 있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있고. 팬이 있고.
바깥에 연결돼 있고 나는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게 각도가 여기까지 휘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지대가. 아 자꾸 설명서를 보래. 설명서 없다니까. 근데 내가 빼서 다시 하면은 빼서 다시 하면은 또 맞아. 근데 이걸 조이면은 이렇게 돼. 근데 살살 조여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각이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틀어진 것 같아. 판때기를 반대로 놓는 건 아니야. 이게 애초에 이게 휘었어. 이게 휘었어. 제대로 끝까지. 후원 감사합니다.
되나? 아, 왜 이래? 어, 인식해. 3080 인식했고, 이제 그래픽 카드 지웁니다. 몰라, 이거 지우라고 돼 있던데? 아니, 이거 그래픽 카드 하는 거는 빨리 됐는데, 금방 했는데. 그래서 저 거치대를 어떻게 했냐면, 뒤에가 좀 그런 선이잖아. 그, 아니, 말랑말랑한 철이잖아. 땡겨가지고 그냥 맞췄어. 뒤에 이거 거치대 하려고 이거 뒤에 뜯었어요, 이거. 이거랑 그거랑 원래 그래픽 카드 이거 봐봐, 이게 더 크잖아. 그럼 팬이 두 개네. 2070 이거? 송출컴은 뭐냐면은, 송출컴 스펙은, 근데 이거 왜 삐삐익 이래? 불안하게? 어? 킬때왜 삐삐익 이래? 전원 연결이 잘못된 건가? 근데 왜 돌아가? 지프스. 띠스띠스뚜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포스 3 시리즈
3080 10 코리안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리네 다운로드 3080 비품 삐비비 나는 삐비비 네 번 울린대 어떤 애는 램 접촉 불량입니다 이게 지금 도는 근데 정상 작동된다고 합니다 아니 정상 작동되면 안 되는데 지금 도는 얘기로는 전압량이 많고 첨보는 구간이 이상하긴 하니 비품을 내는 거고 아 전압량이 많아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얘가 메인보드가 처음 보는 그래픽카드라서 경고음을 내는 거래 생소해서 그런데 카드는 정상이고 구독이 된다는 게 정설인 것 같대 그러니까 얘가 메인보드가 이렇게 전압을 많이 쓰고 막 하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얘가 경고하는 거래 그냥 깜짝 놀라서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부팅 설정해서 해야 된대 소스로 막 엄청 잡아먹었어 그 막 그 전기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이런 거 알림 안 뜨게 해야 되나 봐 그래픽카드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필요 없나요?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건? 아 그냥 이거 그거야? 그 8핀에서 6핀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아 6핀을 8핀으로 바꾸는요? 그냥 그 뭐지?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죠 뒤에 이거 먼지 안 들어가게 가림막 놔둬? 필요 없어 왜 챙겨놔? 여분을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 받침대 할 때 이거 위에다 놓고 이거 위에다 놓고 위에다 이렇게 하려니까 각이 계속 안 맞아서 짜증나서 빼버렸어 버리고 요거는 아직 커버를 안 닫았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흥부 갬성 헬리오 지금 그래픽카드 설치하고 할게요 지금 깔고 있거든요 2분 남았어 지금 막 여기는 뭐 다른 사람도 알림이 막 난다 그러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품이 들려오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쾌한 기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제조사 측에서 이슈가 해명되었으면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부디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CMOS 셋업에서 CMOS 이런 목록에 비디오 뭐뭐 항목을 UEFI로 바꿔서 부팅하시면 없어진다고 하네요. 답변 주신 대로 관련 설정을 변경하니 부팅 시 비프함이 들리던 현상이 해결되었습니다. 에즈락 바이오스에서 비디오 관련 항목은 없었지만 부팅 CMS 항목에 빠른 부팅 UEFI 관련 옵션을 건드리니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부팅 CMOS. CMOS는 어떻게 가요? 옛날에 있었는데 F11인가 뭐 누르면 됐는데. 2 메인보드마다 다르대. 뭐 소리가 지금 이상하게 들려. 봐봐. 유튜브 틀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요? 왜 이렇게 들려? 아까도 이랬거든? 이게 근데 그래픽카드 끼우기 전부터 이랬어. 아아 왔나 보네. 나 지금 되게 건데 열려있어. 할 수가 없는데. 아아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벤자민 리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오랜만에 한 번씩 오면 이렇게 바닥 바뀌어 있어. 다녀왔어?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소리가 이상하게 나.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나올까? 수영아 왜 소리가 왜 이렇게 들릴까? 나도 몰라. 몰라? 여러분한테는 유튜브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아니 그러면 좀 힌트 좀 많이 들어주세요. 너 누구야? 놀란 날 없나? 까비 웃어? 이렇게 들려. 열심히 놀아야 돼 이게. 까리 들어가고 싶어? 안 돼. 안 돼. 까리 나야. 치워주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 아니 다르게 놓고 지금 우리한테 이거는 너무 웃겨 지금. 아 뭐야. 뭐 생각하지 너무 웃겨. 야 억울하면 됐어. 억울하게 하지 마. 방송을 껐다 한번 다시 켜볼게요. 드립킥 드라이버는 깔았는데 어떡해. 왜? 왜? 아니 이거 다시 시작하면은 데이터 다 날라가잖아. 데이터 안 날라가. 어? 어떻게? 소리가 그냥 날라간 거야. 그리고 맞던 소리 절대 안 나겠네. 오빠 이거 부팅 이거를 해야겠다. 이 나사 든다 뭐야? 이거 아빠 뭐 하는 거 있어? 나 좀 나오게. 어 이거 오프 어, 나올 거야? 잠깐 나가 있어봐. UEFI를 어떻게 바꾸라고 했지? 뚜난 런치로 해야 되나? 스토리지 부트 옵션 컨트롤. 이거 소리 안 나게 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뚜난 런치로 하고. 어때? 뚜난 런치로 하고. 오케이. 후가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뚜두두 소리 나나? 뚜두두두 소리 나는데? 아 비디오 관련만 할 수 있다고요? 아니 보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안 보이네? 비디오가 없어. 빠른 부팅은 왜 비활성화로 돼 있어요? 빠른 부팅은 빠르면 좋잖아. 바이오스에서 CSM을 끄고 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 사실. 그죠? 삐삐삐 해도 상관없잖아.
기분만 들어올 뿐. 오히려 좋아. 컴퓨터 켜졌다는 걸 더 알려줘. 오, 그래픽카드. 와,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새로 까니까 마우스 속도 개빨라짐. 느낌이 달라. 그래픽카드 이 출력이 달라. 3080이 출력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 근데 소리는 여전히 유튜브 소리 여전히 이렇게 나나? 별 두 개 이상 클리어. 보스를 3분 남기고 막보스까지 잡아야 돼요. 송출컴 껐다 켜볼게요. 아, 원래 이랬어. 그래픽카드 바꾸기 전에도 이랬어.